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재 언니예요. 대강 첫째 주에 다루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휴학이에요. 휴학은 말 그대로 학교를 쉬는 건데 제가 처음으로 휴학을 생각했던 거는 사실 1학년 1학기가 끝난 직후였어요. 1학년 1학기 때 학교 홍보팀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고생도 여러모로 하고 학교 생활을 너무 바쁘게 보냈다 보니까 그때는 너무 쉬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마어마하게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1학년 2학기 때부터 휴학을 하는 경우는 군대 휴학 말고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2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했어요. 근데 2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했던 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휴학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충동적으로 엄청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가지고 휴학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수강신청을 망했거든요. 수강신청이 망하는 건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면은 다 한 번씩 겪어보는 일이에요. 마침 수강신청을 완전 망하고 나니까 이거를 핑계 삼아가지고 내가 한 학기를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공부보다는 돈이 너무 벌고 싶었어요. 다행히 저는 휴학을 하자마자 바로 좋은 자리에 알바를 구할 수 있었어요. 저는 박물관에서 이제 큐레이팅을 도와주는 도슨트 알바를 했었는데 업무 환경도 좋고 월급도 제때 잘 나오고 정말 모든 게 다 좋았지만 3개월만 하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한 학기 휴학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한 학기지 사실 기한으로 보면은 장학까지 포함해서 6개월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개월은 제가 알바를 하면서 좀 바깥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까 어떻게든 지나갔다고 치는데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제가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아니면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전혀 세운 게 없이 휴학을 했다 보니까 남아있는 3개월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저희 하루 일과가 어땠냐면은 우선 오후 2시 정도에 눈을 떠요. 그리고 늦은 점심을 먹고 컴퓨터를 하다가 저녁 8시, 9시 정도에 늦은 저녁을 먹고 그리고 새벽 3, 4시 잠들기 전까지 계속 컴퓨터 하거나 그림 그리거나 아니면 읽고 싶었던 책을 보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그렇게 충동적으로 한 학기 휴학을 했던 거를 후회하는 동시에 후회를 안 하기도 하는데요. 그 휴학 시간 동안 제가 확실하게 배운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사회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녹록치 않은지 그리고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사람이 너무 집에만 있으면은 정말 몸과 정신이 피폐해진다는 거를 그때 진짜 뼈저리게 느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후회하는 거는 저의 대학 친구들은 공모전에 나가거나 대외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6개월이란 시간 동안 마땅히 모아놓은 돈도 없이 그냥 너무 남들이 귀하다 귀하다 해주는 시간을 제가 좀 공중으로 날려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약간 후회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휴학을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모전이나 대외활동 같은 좀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휴학을 하시는 경우랑 아니면 저 같은 케이스처럼 고등학교 입시 때부터 숨가쁘게 달려왔으니까 이제 나한테 정말 쉬기만 하는 시간을 주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완전한 휴식용으로 휴학을 선택하시는 분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선 계획성 휴학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거의 하루 온종일 모든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휴학을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지내면은 이거를 학교 생활이랑 같이 병행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은 같이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학교 생활을 같이 하면은 이제 학교 내에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억지로라도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패턴 안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내가 휴학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휴학을 했을 때 그 시간을 더 부지런하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휴학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한 가지 과업을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한정된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확실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런 스케줄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이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처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휴학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는 정말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 스스로 시간이 지나서 아, 나는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6개월, 1년 동안 쉬었던 시간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어. 이렇게 결심이 서신다면은 곧바로 휴학을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집에서 쉬기만 했던 그 3개월 동안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한 달 반이 넘어가니까 굉장한 무력감이 들어요. 그리고 자괴감도 많이 밀려오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집에서 쉬는 시간을 가지시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꾸준히 몰입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휴학에 대한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 챙기시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같이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